막히라고요? 릴파님은 참가 못해. 내 친구야. 안녕 얘들아. 얼마만이야? 릴파님, 릴파님, 우리가 제일 악질로 렌트님한테 인정받았어요. 그 도배그만 도배그만 하시는데. 이거 참으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. 대가리 박아! 아니 이것도 안 되겠네. 야, 내가 다른 방 가서 나대지 말랬는데 뭐가 그수 그청이에요. 릴파가 얼마나 순하고 얌전하고 어떻게 그수 그청이라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. 그래서 우리가 이겼냐? 아, 여러분들 버거님 축하 많이 해드렸어요. 우리 안 그래도 녹음하다가 버거님한테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자 이러시고 내 친구야. 그 다음에 이게 다 모였어요. 그 다음에 아이고야. 아이니 언니를 막 찾았는데 아이니 언니 정확하게 그때 진짜 쉬는 시간에 네 하더니 그냥 그대로 쉬러 갔잖아. 그래서 그냥 생일 축하 노래 하자서 막 MR 찾고 버거 언니는 지금 들을 준비 됐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꿈에야 10분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. 어떡하죠? 어떡하죠? 막 이러시는 거야. 내가 제일 맏언니잖아. 이건 내가 먼저 말할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버거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요? 근데 왕건님이 사실 버거님 12시 되자마자 대기 축하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아니 아까 전에 생일 축하해 드렸잖아요. 왕건님께서 원래 안 불러주시려 하다가 그래서 아이니 언니랑 주루님도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버거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. 네, 왕건님이 이건 말해도 되나?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. 한 분을 이렇게 축하해줬기 때문에 다른 분도 그래서 세고님이 여러분 아시죠? 항상 메이보컬을 노렸잖아요. 나 역시 메인보컬을 노리고 있다. 어떠냐? 긴장되냐? 릴파 아니네. 그 부분 있잖아요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그 다음 기타가 빠라라 빠라라라. 혹시 이 파트 뭐 욕심난다 지원하고 싶으신 분 없나요?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저 세구님이 부르는 거 듣고 싶어요. 아이니 언니가 저 사실 저도 듣고 싶었어요. 세구님 안 계세요 했는데 네? 물음표 하나. 근데 제 의도는 살짝 그랬어요. 귀여워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사실요. 고객님이랑 왕꾸님께서 그냥 편하게 불러라고 삑사리 나도 된다고 말했거든요. 이제 세구님이 부르시는데 기억해줘.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죄송해요.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. 진짜 너무 미안한 거야. 그러니까 그 미안함이랑 귀여움이 섞여있는 그 오묘한 기분 아세요? 오늘 VR책 고멤 합방 망령 이세돌 분들도 신청해주세요. VR 있는 사람만 참가 가능입니다. 근데 그래서 릴파님은 참가 못해. 릴파님 지성. 난 VR 없는 찐다니까. 사실 낮에 왔거든요. 나 설치를 안 했어. 이거 상자 그대로 있어요 지금.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9시 반부터 10시에 한다고요? 진짜요? 빠르게 설치하고 비벼봅시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리파님 있나요? 리파님은? 리파님은 안 되시려나? 세고님 좀 기다리겠습니다. 리파님은 그때까지 되면 좋겠네요. 여보세요? 왕꾸님! 예예. 그 스틱을 예. 처음 만져봐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지금 초대를 받을 줄 네. 모르겠어요? 아니요 저.. 아 네. 그러면은 초대 보낼게요. 네 몇.. 부님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시면 저희 사진이나 찍어주시죠.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바빠서요 잠깐만요. 저기 보여요. 보인다고요? 어디? 보여요? 잠깐만요. 온다 알았어 끊어 온다. 이 세계로 전송된다. 이 세계로 전송된다. 리파님 잠깐만. 왔다. 자, 좀 걸어봐. 아 잠깐만. 아 좀 걸어봐. 엔터키를 누르면 엔드 END. 이렇게. 됐다. 일어섰어. 어디 좀? 아 다시 눌러.
이걸 이렇게 오케이 지금 수락하겠습니다. 닐파님 목소리 듣고 열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열 많이 안 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. 화이팅. 어? 잠깐만! 잠깐만! 아 잠깐만! 잠깐만 화이팅! 설력전 연어 30분간 안쓰기 재도전. 아 감사! 무슨 미션인가요? 무슨 미션인지 눈이 있으면 아 미션! 자 수락 버튼 눌렀습니다. 아! 솔직히 3분은 할 만하지 않을까? 영어 안쓰기 3분과 15분. 어제 저와 언니죠? 너무 예쁘다. 그림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? 핸드폰 뭐로 바꿀까요? 눈깔 찌르기! 눈깔 찌르기! 바로 그냥 눈깔 찌르기! 미션 성공. 나이스! 와 나이스! 오! 오 나이스! 야! 오! 오!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예! 뭔? 예! 일파다! 아, 가보자! 나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. 아, 반 멜리사님. 아 감사합니다. 오 풀투. 네, 오 이거 안 잡히는데요. 이거 풀투지 않습니다. 아니, 와, 오 미카 머리 잘랐니? 예쁘다. 와, 하이, 예, 하이, 하이, everybody, 하이. 아니 우리 심이 규정하게는 거라고 이거. 잠깐만 좀 너무 우리 이거 그러지 말래. 아니 아니 저기 일파님 원래 거 어디 갔어요 원래 거. 아 저 옛날 거 지워가지고. 이거 안 돼. 이런 느낌인데. 근데 눈을 여기서 또 키워. 모르겠어요 제가. 아빠 피키라고요? 말을 하지 왜 나도 춤추는 줄 알고 나도 같이 따로 추겠었는데 좀 골라봐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깐족깐족 대지 말고 진지하게 아 이쁘다 이야 이야 뭐예요? 이야 깜짝이야 이야 미션이 올려 네 아 네 네 자 이거 나오세요. 네. 선배님 컴퓨터로 답변하세요. 달고나 뽑기 닐파편. 우와.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. 491번은 저단식으로 하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? 느낌이네. 오. 여기 고새우가 있어요. 새우님은 어디에나 있죠. 오 진짜네? 와꾸님! 새우님 막 저희 몰래 자꾸 히팅 보내래요. 그것도 올 옷도 엄청 구려요. 아니 내가 예쁜 걸 하면 아무 말 안 해야겠는데. 이거 새우님이 진짜 살려던 거예요. 새우가 안목이 좋네. 어쩐지 딱 보자마자 새우 건 줄 알았다니까. 새우님 넥슨에서 투잡 뛰시는데요? 자 와꾸님! 세구님도 자꾸 투잡 뛰어요. 저 귀 때렸는데 자꾸 귀 안 떼고 귀 달고 투잡 뛰어요. 귀 달면 자기 아닌 줄 알아봐요. 늘파님의 관상 원빈? 아타시의 과거가 들켜버리고 말았나? 남자였어? 아 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네.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관상이다. 코와 귀가 아주 제목이 좋고 얼굴형은 미남형이라 연예인을 하면 적성에 맞을 것이며 이마가 사각형이라 이거 사각형이 아니라 앞머리예요!